기본적인 잡초 제거를 했습니다. 바로 풀로 무성했던 자리를 낫질로 간단하게, 뭐 자세히까지 아니고 간단하게 낫질을 해서 좀 베어내고, 베어낸 자리는 그 풀들을 따로 빼지 않고 다시 이렇게 그냥 덮어두었어요. 그 새로운 순들이 다시 일어나지 않게 이렇게 덮어두고, 마르면 덮개용으로 이렇게 씌워두었고요. 여기가 지금 요 옆집이랑 우리 집이랑 경계 있는 거 주변으로 해서 일단 베어내고, 기르게 자란 요 풀들은 그냥 덮개용으로 해서 덮어두었어요. 그리고 위쪽도 살짝 좀 베어두긴 했는데 좀 엉성하게 일단은 베어두었습니다. 이 정도라도 해놔서 그나마 좀 낫네요. 며칠 후에 풀들이 마르면 다른 잡풀들이 올라올 때 좀 못 올라오게 막아주지 않을까 싶어요. 제가 오늘 급하게 이렇게 낫질로 해서 잡초 제거를 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요 줄기로 자라는 요 발행이 풀 때문에 그랬었는데요. 요 발행이 풀 같은 경우 이게 벌써 며칠 전까지만 해도 조금 이렇게 요렇게 작은 사이즈였거든요. 이때까지는 잘 뽑히고 좋은데, 여기서 보면 이렇게 이쪽에 마디가 있거든요. 마디가 줄기를 뻗어가면서 여기를 보면은 여기 발행이 풀이에요. 이 마디가 뻗어가면서 요 마디에서 지금 뿌리가 나고, 또 이렇게 요 마디에서 또 뿌리가 나요. 그리고 요것처럼 요 마디에서도 뿌리가
나고. 그래서 이게 줄기가 이렇게 뻗어갈 때마다 뿌리가 뻗어가지고, 한번 뻗으면 이게 지금 한 가닥만 뻗는 게 아니라 수십 개의 가닥을 뻗어가다 보니까, 아, 이 잡초는 한번 뻗어가면 굉장히 제거하기 힘들거든요. 그런데 이 발행이 씨앗이 엄청나요. 이렇게 보면 이 작은 거한 가닥에도 수십 개의 씨가 있는데, 이게 가닥이 엄청 여러 개의 가닥이 있어요. 이게 한번 씨가 되어서 떨어지면 정말 이번처럼 말도 없이 자라기 때문에 요 발행이 씨가 떨어지기 전에 조금이라도 베어내려고 오늘 낫질로 조금이나마 좀 잡초 제거를 했습니다. 저희 텃밭은 더 장난 아니에요. 조만간 텃밭도 작업하러 가야 될것 같아요.